아주 대형 사고 치셨더라고요. 김혜일이 아니라 김쓰나미셔 하죠. 다시 컴백한 거 보니까 아주 지대로 무릎을 꿇은 모양이시네. 무슨 유치하게 무릎을 꿇어요. 때가 어느 때인데.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겠지만 공명정대하게 잘 처리하세요. 알겠어요? 나 정의의 여신 앞에서 맹세한 사람이에요. 공명정대, 평등, 정의. 정의의 여신? 설악산 흔들바위 앞에서 한 건 아니고? 왜 이렇게 나에 대한 믿음이 없으실까? 신부님, 믿음을 좀 가지세요. 믿음! 난 믿음을 존중하긴 하는데 나를 지켜주는 건 의구심이거든요. 아, 이제야 돌아온 게 실감이 나네요. 성스럽고 우아하게 매기는 걸 들으니까. 근데 넌 인사도 안 하니? 간만에 봤는데? 안녕하십니까. 아, 우리 복주머니코 아저씨꾼은 원래 그렇구나. 그때 맞아서 그렇게 부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. 아. 저 위생가분들, 나 따라오세요. 아침부터 개고생들 하셨을 테니까 제가 빨리 끝내드릴게요. 서류 주세요. 네. 각자 이름 보고 올라가세요. 여러분들이 구청이나 구청장님께 꽤나 불만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근데 또 공무원이 기분대로 살면 안 되잖아. 그래도 구청 녹을 먹고 살았는데. 막판에 궁지에 몰려 막 지르려고 그랬죠. 에라 모르겠다. 그냥 다 대져버려. 근데 또 그러면 안 돼. 멋있고 깔끔하게 모든 걸 안고 가야지. 안 그래요? 안 그럼 여러분 손에 쥐어준 혐의대로 갈 거예요. 아내분들, 자제분들, 부모님들, 아, 충격이 꽤나 크실 텐데. 여러분들이 매달 카드 긁어가면서 성매매 윤락업소를 드나든 걸 알면. 자, 그럼 여러분들이 모든 걸 멋있게 안고 가는 걸로. 아우, 멋있어, 멋있어.